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9일 오후 5시 13분입니다. 이 이재명 씨가 하는 이야기는 일단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혹시 그 안에 참말이 있을까 이렇게 보는 게 안전합니다. 물론 김정은과 문재인 이야기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일단 불신해야 됩니다. 물론 김의겸 씨의 이야기도 그런 식으로 간주를 하는 게 맞는데 오늘 또 이야기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미래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오전 출석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수사팀과 협의된 바가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소 두 차례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 대표의 출석 시기와 횟수를 추가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와 반부패수사 3부는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27일 출석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방대한 사건 기록과 혐의 등을 감안해서 한 차례 소환으로는 조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고 보고 27일을 포함한 복수의 날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어제 수없이 많은 현안들이 있는 이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니 27일 아닌 28일에 출석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하고 출석해서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는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이런 일방적 통고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은 출석과 관련하여 어떤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수사팀과 협의된 바가 없고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날짜와 횟수를 지금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검찰 출석 날짜를 28일로 확정해서 발표를 했지만은 실제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법조인은 언론에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검찰의 소환 통보 날짜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출석 일정을 밝히는 건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최소 두 차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위례 개발 사업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어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권자였던 성남시장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제시한 28일 조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 대표 측과 출석 일정과 관련한 추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8일뿐만 아니라 하루 정도는 더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서울 망원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자신이 28일입니다. 오는 28일 설 연휴가 끝나고 28일 나가서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아무 잘못도 없는 제게 또 오라고 하니 가겠다. 수없이 많은 현안들이 있는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해야겠으니 제가 28일이 아니고 28일에 출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28일은 토요일입니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에게 27일 또는 30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제가 변호사 한 분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자 이틀간 침묵하다가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아주 장황한 자신의 입장을 천명을 했습니다. 검찰의 권력 행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검찰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편파적으로 권력을 남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만 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검찰이 그렇게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재명에 관한 한은 문재인 시절에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수사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제대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을 왜 2021년에는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우리의 검찰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편파적으로 권력을 남용한다. 이걸 일반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불공평하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이 주도했던 이른바 적폐수사가 그게 불공평하게 진행된 거죠. 이재명 씨는 또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다. 참으로 뻔뻔하다. 국민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식이다. 오로지 내가 가진 권력을 내 마음대로 행사하겠다고 한다. 이건 독재적 행태를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 그런데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민간 개발을 하지 않고 공공 개발을 해서 개발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환수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그 자랑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은 자랑할 것밖에 없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하나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또 생깁니다. 이 거짓말은 듣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거짓말의 산이 쌓여가지고 인간을 파멸시키는데, 그런데 대장동이 그렇게 자랑할 것 같으면은 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그러죠? 왜 윤석열 게이트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자랑할 건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 사업을 벌려가지고 자랑스러운 일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욕을 합니까? 한쪽으로는 잘했다고 하고, 한쪽으로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편리할 때 앞뒤 재지 않고 막 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은 지금 대장동보다 더 큰 사건이 하나 있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된 사건 중에서 제일 큰 게 대북 불법 송금 사건입니다. 대북 불법 송금 사건. 김성태와 이재명 사이, 쌍방울과 경기도 사이, 그리고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과의 사이, 여기에 무슨 커넥션이 있었느냐. 그리고 수백만 달러를 북한 정권에 갖다 바친 김성태의 그 돈이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느냐. 특히 그 중에 천안함 폭침범 김영철 등에게 수십만 달러를 제공한 것은 이게 어떤 성격이냐. 이런 것까지 쫙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 사건이 대장동 사건보다 훨씬 더 큰 부패 플러스 반역의 종합 선물 세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패에다가 반역이 갖다 붙어버리면은 이건 정말 엄청난 폭발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검찰이 김성태를 불러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게 또 얼마나 커질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한 줌 부끄러움이 없는 생을 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보아왔듯이 검찰로 들어갈 때는 큰 소리 땅땅 치다가 검찰에서 10시간 이상 조사받고 나오면은 기가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을 아마 이번에도 또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